여기가 바로 한국이 36년 만에 U20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그 경기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폴란드 남부의 소도시 비엘스코비아와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0-1로 졌던 그 경기장이거든요. 그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좀 불길했어요. 저랑 옆자리에 앉은 다른 기자랑 포르투갈전 생각이 자꾸 나고 그때 좀 절었던 선수들이 다시 라인업에 들어오고 해서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엄청난 경기를 해놓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다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메모한 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죠. 일단 한국이 VAR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제골 내준 다음에 VAR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었고요. 그리고 VAR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래서 그걸 이광현 선수가 선방을 했는데 라인을 밟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그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해서 경고를 받고 다시 차라고 해서 그걸 또 내줬죠. 그래서 2-1로 지고 있다가 그리고 VAR 뭐 계속 있었는데 그 너무 많아서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VAR을 하도 많이 해서 추가 시간이 무려 8분이었는데 7분 50몇 초가 지났을 때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이지솔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장을 갔죠. 그 다음에 연장에서도 한국이 먼저 골을 넣고 연장도 또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또 골을 내주면서 3-3 무승부가 되고 승부차기 가고 승부차기에서는 한국이 초반 두 명의 키커가 모두 실패를 하면서 이거 텄다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승부차기 3-2로 뒤집는 엄청난 경기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 스포츠 만화로 치면 별로 그냥 재미없는 경기는 한 권이잖아요. 근데 슬램덩크의 산왕전 같은 경기는 막 몇 권씩 가잖아요. 이 경기 하나로 10권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권이 뭐야? 20권도 쓰겠어요. 이 경기 하나만 가지고 만화책 그 30권짜리 한 시즌을 만들어도 돼요.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냐 싶습니다. 정말 역대급 경기였고요. 자, 전술적인 포인트를 하나 분석을 해보면 일단 한국은 크게 봐서는 일본전과 비슷한 면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강 일본전과요. 남아공이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피지컬이나 여러모로 전력이 절대 딸린 팀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팀이다. 이렇게 정정용 감독은 상대를 강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수비부터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는 전세진이 왼쪽 윙, 이강인이 오른쪽 윙인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할 때는 5-4-1로 전환하면서 측면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전반에 버티고 후반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전환해서 한 골을 넣는다는 게 한일전과 같은 이번 경기 컨셉이었을 텐데 사실 한국이 실점이 적은 팀이긴 하지만 수비가 아주 탄탄하진 않죠. 결국에는 전반에 한 골을 실점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변화는 전세진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돌려서 기존의 정호진, 박태준과 함께 3인 중앙 미드필더를 만들게 하고요. 이강인 선수를 오세훈과 투톱으로 이동시켰죠. 그래서 3-5-2 이번 대회 한국의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반전에는 측면 수비 가담을 주로 했던 이강인이 후반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이동하면서 프리롤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 전술적인 요인은 사실 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단 판정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심의 그 VAR을 봤을 때 대부분의 판정이 정확했죠.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이재학 선수의 손에 맞고 페널티킥을 내준 정면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기자석에도 이번 대회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VAR을 뭘 보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보면서 기자들끼리 이건 100%다 빼박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페널티킥을 주더라고요. 자, 한국이 좀 절묘했던 건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체 카드가 다 적중했죠.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 원래 수비수를 한 명 빼면 이재익과 김현우를 남기고 이지솔을 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재익을 빼고 이지솔을 남겼는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그쵸? 이지솔이 마지막 골을 넣었으니까요. 신의 교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세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생각만큼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원래 주전이 조용욱 선수로 돌렸는데 조용욱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여러모로 신의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강인 선수 골 욕심이 좀 있거든요. 뭐 공격적인 포지션 선수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뭐 패스나 크로스 같은 거는 날카로운데 슛이
자기 생각만큼 날카롭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본인 슛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페널티킥을 자기가 차겠다고 자청을 했고, 한 팀이 되면은 진짜 나중에 저가 뭐 커서 뭐 해도 뭐 커서 얘기 뭐 이제 영우 씨가 얘기하고 한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거의 페널티킥 담당을 영우 형이 우리 저희 팀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영우 형한테 오늘 차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페널티킥이 나가지고 영우 형이 양보해줘가지고 그렇게 골 넣게 돼서 진짜 너무 형한테도 고맙고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원래 약간 희생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차고 싶다고 굳이 얘기했던 거는 왜? 늘 자신이 있었고 차면은 골을 넣을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고 싶다고 했고, 제가 뭐 페널티킥은 진짜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50%는 운인 것 같아서 뭐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 늦게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뭐 오늘 승부차기에서 못 넣은 형들 하는데 뭐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페널티킥은 뭐 저도 못 넣을 수 있고 진짜 모든 선수가 못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뭐 경기 이긴 게 결국엔 성공시키면서 대회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첫 번째로 멋진 스루패스로 어시스트를 했는데, 조용 선수에게 준 그 스루패스, 학습 상황에서 공간이 났을 때 이광희 선수가 수루패스 각을 재고 수루패스를 했는데요, 조혁 선수에게 주려면 왼발이, 평소에 좋아하는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로 줘야 타이밍이 났는데, 그 오른발로 약간 부랴부랴 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정확하게 조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발만 대면 골을 넣을 수 있게 패스를 줬죠. 이광희 선수는 이광희 선수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 따로 찍고 이광희 선수에 대한 기사 따로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유시 월드컵 최고, MVP 컨텐더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오세훈 선수인데, 오세훈 선수가 사실 앞선 남아공전 4-2-3-1 포메이션의 원톱일 때만 해도 이런 몸싸움과 헤딩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헤딩은 많이 따지 못했지만 세네갈 선수들을 등지고 버티면서 공을 지키는 플레이 정말 능숙하게 잘 해냈습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밖에 최준 선수라든가 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 오늘도 제 몫을 해줬고, 이광현 선수는 뭐 페널티킥을 다시 차려고 했을 때 좀 멘붕이 온 것 같았지만 잘 추스리고 다시 좋은 활약 해줬고요. 승부차기에서 다 망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의 끈끈한 어떤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즐거워요. 선수들이 얼마나 팀워크 좋고 얼마나 친한지 보고 있으면 느껴지고, 이런 팀이 있나 싶어요. 그런 모습은 제가 이거 말고 별도의 영상으로, 현장 직캠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역대급 대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이미 1983년도 대회 이후에 36년 만에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이기면 최초 결승까지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는 에콰도르인데요. 에콰도르는 한국이 이긴 적이 있는 팀입니다. 출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다니겠습니다. 기자님도 오래 계셔가지고 한국 가고 싶으시겠는지.